최근 전남 무안에서는 SUV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가족 중 어머니와 형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치매가 심해진 어머니를 돌보기 어렵다며 동생이 저지른 계획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구조 작업을 분주히 진행합니다. 지난 9일 오후 5시쯤 전남 무안군의 한 선착장에서 SUV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차를 몰았던 40대 아들 A씨는 스스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당초 해경은 이들 가족이 경사진 비탈길에서 운전미숙으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바다에 돌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져 형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후에 조사하다 보니까 가장 형편도 어렵고 어머니 치매가 점점 중증으로 바뀌어 간다 해서. 미혼인 이들 형제는 전남 나주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존속 살해 및 자살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